우와. 됐다. 한번 쓰다듬어 줘봐. 얼마나 미끈미끈하나? 한번 해봐. 와우. 이렇게 힘이 좋아. 고맙습니다. 인사드려야지. 잘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괜찮아. 이 형이랑 있을 때 항상 긴장해야 돼. 맨날 카메라 드는 형이어서. 라이터로 하자. 빨리 하지 마. 라이터로 해. 좋아. 루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신기한 기능이 있던데요? 엉클 지성님? 그쵸. 뭐였죠?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털보 삼촌이 또 일본에서 이게 또 특허 받은 일본. 그런 스타일인데 일본 스타일. 이 꼬리 쪽 라인을 되게 주의해 주세요. 꼬리 쪽 라인이 이렇게 이 흔히 말하는 그 애기들 장난감이잖아 사실. 그렇죠. 원리는 보면 꼬리만 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은 물고기가 파신하고 발버둥치는 줄 아니면 벌레들이 이제 위에 떠가지고 타다다다 거리는 줄 알고 봅니다. 아 던질 때 저렇게 돌리니까 자동으로 따다다 늘어나네. 자 한번 우리 털보 삼촌이 한번 강의 한번 하도록. 털보 삼촌이 좋은 노어니까. 잘했어. 오 두 번. 오케이 가자. 이런 식으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려주고 준비됐을 때 바로 당겨서 이런 식으로 반동을 주면서 던져주면 잡고 풀르고 그렇지. 자, 위로 뒤쪽으로 했다가 확 던져. 저렇게 멀리. 야, 너 일곱 살 맞냐? 야 거의 와 저보다 멀리 던집니다. 신기한 놈입니다 진짜. 우리 안 되는데 다 왔다. 다 감은 다음에 다시 준비. 그렇지. 어우 고수가 됐어요. 아 실패 실패 다시. 옆에서 지금 저희 일행입니다. 강산이 깔깔이 입고 왔습니다. 깔깔이.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저 친구가 공익이에요. 강태곤 김찬수 혼자 잘합니다 루어를. 이야 7살인데 강산이 삼촌 잡았다 진짜로. 아 맞다. 너 가서 빨리 물통 주세요 그래. 어 맞다. 불룩이야? 야 진짜 잡히네. 신기하네. 아 나를 잡고 있어.